9번째에서 16번째 마디까지 진행을 해보죠. 자, 멜로디를 한번 집어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바람의 꽃잎도거든요. 봄바람의 렐렐렐레 레레레 그다음에 레미파는 도박자죠. 그다음에 미파솔. 미파솔은 두 마디. 마지막 앞에 똑같이 반복됐던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요. 참새도 짹짹짹 노래하며 춤춘다. 솔, 솔, 미, 도박자. 그다음에 파레레. 됐고요. 마지막 부분 잠깐만요. 이걸 좀 줄여서 마지막 부분 노래하며 춤춘다가 도미 솔미 다음에 두 마디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9번째에서 16번째 마디까지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번복에서 실수했던 부분이 실수라기보다도 좀 복잡하게 했던 부분이 9번째에서 12번째까지 타박부를 걸어놓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리 다른 것까지 복사 안 되게끔 예, 이렇게 해서 타박부까지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9번째에서 16번째 마디까지 마디 표시를 좀 해야 되겠죠? 예, 여기는 9번째고 11번째. 여기 13번째죠. 여기는 15번째, 마무리는 16번째에서 마무리가 되네요. 네, 총 16마디입니다. 16마디인데 앞에 쭉 했던 부분이 9번째에서 이제 12번째까지 새롭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나오고 나머지 뒷부분은 이제 뭐 앞에 나왔던 부분하고 반복이 좀 되죠. 손가락 번호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네, 3번 여기서 4번 손가락이 전혀 쓰이질 않네요. 3프렛 안에서 이루어지는 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3번 손가락으로 렐레, 그다음에 레, 미는 개박년, 파는 1번 손가락이죠. 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개박년, 미, 미미미미. 미, 파, 솔, 3번 손가락이죠.
솔미미 개방년 파 1번 손가락 2번 손 3플렛 레죠. 그 다음에 도미솔 3번 손가락 개방년 나왔죠. 2 3번 손가락 레미 도는 1번 손가락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소리를 한번 내보죠. 렐렐렐레 3번 손가락으로 잡고 2번 손 3플렛이죠. 12번째 마디 했고요. 13번째 마디 하고 16번째 마디 마무리하죠. 끝까지 하는 거죠. 9번째에서 한번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자, 상행할 때는 팔을 떼지 말라 그랬죠. 마무리 16번째 마디 리타르단도 천천히 하고 마무리하면 그래서 멜로디 부분을 깔끔하게 음이 끊어지지 않게 연결해서 연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멜로디라고 해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때로는 이제 느낌도 줘야 돼요. 멜로디를 치고 반주 파트 부분이 뭐 듀오로 연주한다 했을 때 멜로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들려지는 건 멜로디죠. 반주보다는 더 중요한 게 멜로디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교, 어떤 뭐 트릭,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죠. 효과음이라든가. 예를 들면, 11번째 마디, 개방현을 잘안 씁니다. 그 비브라토. 악기에서는 흔들림, 이게 파도 물결처럼 이게 들리게 하는 효과가 뭐죠? 악기에서는 비브라토라고 하고, 성악가들은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잔물결처럼 흐느끼는 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번째 보세요. 11번째 자, 우리는 이제 자리 익힘을 위해서 개방연도 쓰고 뭐 이렇게 정확하게 그 기본적인 위치를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이걸 효과를 내는 음을 내려면 개방년을 가급적이면 안 써야 돼요. 왜냐하면 개방년은 뭐가 안 되죠? 표현이 효과음을 낼 수가 없어요. 꽤 높고 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1번 손 개방년 미하고 2번 손 5플랫 미하고 똑같은 미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2번 손 5플랫 개방현을 쓰지 않고 여기를 누르는 거죠. 네, 전혀 다르겠죠. 미 8을 여기를 쓰지 않고 2번 손에서 4번 손가락으로 처리한 거예요. 같은 음이 2번 선에서는 5플랫에서 미가 시작돼서 미, 파, 솔, 1번 선에선 미, 파, 미, 파, 솔 똑같죠? 미, 파, 솔이나 미, 파, 솔, 미, 파, 솔 똑같잖아요. 그런데 2번 선에서는 개방현을 쓰지 않게 뭘할 수가 있죠? 효과음을 낼 수죠. 예를 들어서 그냥 비브라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슬로, 꾸밈음, 리가 돌아오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요소는 변화를 마음대로 줄 수가 있죠. 몇 군데가 있죠. 쓰지 않고 이 부분을 다양하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이거는 시범적으로 해본 거기 때문에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멜로디를 기본적으로 개방현을 쓰셔가지고 깨끗하게 음이 끊어지지 않게 연결하는 훈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멜로디 파트는 다 끝났고요. 다음에는 이제 반주 파트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